자, 새해가 되면 우리는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아, 올해는 조금 작년하고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참 그래도 우리는 예, 떠오르는 첫 해를 바라보고 소원을 빌어도 예,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 알기에, 그죠? 정월 대보름날 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어도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드림으로 우리 주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들의 믿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열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돈을 쫓아서 살아오기도 했지만 요즘 어때요? 일할 일자리도 잘 없고 일당도 이전 같지 않고 또 받은 일에서 예, 받은 월급 받지도 못할 때가 있고 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닥치면 상황에 부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어때요? 흔들흔들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돈 많이 버는 저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서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뭐 이제 이런 회의에 들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 절대로 믿습니다. 예, 이런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셨죠? 예. 제가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몸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의 마음과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 아프면 온도계 가지고 이렇게 열을 측정하죠? 그럼 뭐 36도, 37도, 38도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쓱 대기만 하면 야 이분은 하나님을 100에 100을 믿는다 아니면 100에 90을 믿는다 80을 믿는다 이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을 해서 지금 전부 다 측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몇 점으로 보실 것 같아요? 자신 있죠? 자신 있죠? 우리는 겉모양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갈등과 의심과 방황을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 주님만이 절대적이십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방해가 될 때가 가끔 있죠. 근데 이 돈이 어떤 건지 최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벌 자녀가 마약을 해서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 가는 거 신문에 났잖아요. 재벌 자녀라면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마약을 할까요? 돈 많은 것이 일상이 되면 그것이 좋은지 모르는 거죠. 그것이 아주 무의미해지니까 자, 그보다 좀 더 짜릿한 자극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에 좀 더 큰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되어버리는 것이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실정이기도 합니다. 돈만이 우리의 행복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살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돈 많은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버지가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유산 받으려고 예,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돈 다 내 건데 해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또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있으면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돈 많은 것만이 가장 큰 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대리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요. 그래서 이 존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손에 쥐고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믿는 척 하는 것과 정말 믿는 것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20년도 여러분들 올해는 예,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예배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여 2020년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한 해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그만 이 계산으로 좁은 머리로 좁은 견해로 하루하루 내 앞에 있는 이익을 생각하며 따지며 그것을 향하여 세상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이 밀어냈던 인생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주님 올해는 백의 백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 지으신 이 인생, 주님이 내 인생 가장 잘 알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2020년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6일에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예,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우주 만물 위에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지배권을 위임하셨어.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사할 때 어느 누구가 집에 모든 가구라 살림을 딱 다 장만해놓고 문만 오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살기 좋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하다라는 뜻은 한글 사전에 보면은 휴식하다, 편안하게 쉬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 우리 성경에서 이제 구작이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는 샤바트입니다. 이 샤바트란 뜻은 그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쳤나 하면은 창조하신 사역을 그치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사역을 그쳤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혼돈 상태로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다고 구절구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전히 그쳤다는 건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안정을 취하시고 평안을 느끼셨어요. 그것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신다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하루를 쉬신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완전한 것과 안정된 것을 보시고 이를 기뻐함으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고 그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6일 동안 노동하고 일하고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노동을 그만두고 그치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자 휴식해야 되는데 이 안식이란 뜻은 휴식한다는 뜻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안식이 아니죠. 자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것이 예,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제 참 교회 오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참 복잡한 이 비밀을 머리로 깨닫기는 어려운데요. 참으로 신기한 게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힘들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대요. 뭔지 모르게 든든하대요. 뭐 불안하고 잠이 안 왔는데 이제 잠도 잘 자고요. 뭐 걱정이 좀 사라졌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 공포, 초조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 자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안정과 평안을 취하는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누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주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든든해진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자, 아기가 엄마 품에서 불안해해요. 편안해해요. 방긋방긋 웃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있을 때 자기 생명의 뿌리를 자기 생명의 모체 찾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모를 때는 너무 불안한데 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보이지 않는 혈육으로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제대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초가 화분 안에 있으면 어때요? 싱싱하죠? 꽃도 잘 맺고 예, 아주 그냥 파릇파릇해요. 근데 그 화초가 뿌리가 흙에서 뽑혀지면 시들시들해지죠. 그런데 누가 이 화초를 다시 흙에 심었어요. 그러면 다시 화초가 생기가 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쫓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면 자 이제 흙에 뿌리를 내린 이 화초처럼 열매가 맺고 싹이 돋아나고 싱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어떤 분은 그래요. 일요일 날 야 하나님이 돈을 주나 떡을 주나 일해야지. 한국 가서는 하루라도 더 벌어가지고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저 하나님 믿어요. 이러면 하나님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어떠실까요?
진심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예,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함으로,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 참 많은 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저는 토요일 날 그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귀하고, 이야, 하나님이 저분들 저렇게 보내주셨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오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거주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의 집에 또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귀하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귀해요. 정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와주셔서 참 감사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날 오시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토요일 날 오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은 되게 성실하세요. 참 일찍 일어나서 그 애찬팀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바쁘고 일어나서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했는데 교회 와서 그 일을 해주는 거는 너무 참 고마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애찬팀에 참 열심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 애찬팀 봉사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딱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가세요. 그런데 이제 그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병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주일날 맨날 병을 보지만 어떻게 병원에서 하는 건지 좀 더 이렇게 밀도 있는 진료를 해주는 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그 소식을 듣고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 매주 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몰랐죠. 근데 그 주일날도 이제 다 애찬팀을 마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딱 가방을 가지고, 남들은 이제 복도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그분은 이제 가방을 가지고 나갔어요. 살 나가셔가지고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은 동생네 집이 요 근처에 있대요. 그래서 동생네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병원에 가려고 이제 좀 나갔어요. 왜냐면은 여기 계속 있으면 좀 예배 중에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가서 이제 동생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좀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뭔가 배가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공동 화장실, 이제 집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살았나 봐요, 동생이. 그래서 이제 공동 화장실에 이제 화장실 볼일 보러 갔어요. 근데 가서 아, 물이 있어도 이 누나가 오지가 않아서 동생이 화장실에 가봤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숨을 거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워가지고, 그죠? 그렇게 알뜰하게, 그렇게 번 돈, 그렇게 죽음이 임박할 정도로 이 병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걸 참으면서 지난주간도 일했고, 그 지난주간도 일하고, 그리고 그 전날도 교회 와서 주무시고 애찬팀 봉사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숨을 거둘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자기 변변한 병원 진료 한 번도 못 해보고 그 번 돈 고스란히 두고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번 돈 자기 손으로 써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노라, 이 성경 말씀 전하고 또 전해도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명의 진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는 인생이에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잠깐이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며 오늘도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앞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개척할 때부터 하는 인사가 있어요. 잠깐 왔다가 언제 가실지 모르고 중국 가시거나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서 제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성도님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그 순간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 물으시잖아요. 너 뭐하고 왔니? 뭐하고 왔니? 그래서 이것이 진리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되게 산다는 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 많으면 편해요. 좋아요. 그것도 복의 일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복은 이 인생의 진리의 큰 그림을 바로 깨닫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의 시간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잘 보낼까요? 큰 그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 보내죠. 그죠? 여러분들 바둑 둘 때도 크게 집 찍고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내 앞에 하나 더 벌려고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먹지만 크게 이렇게 하면서 큰 그림을 보는 사람 크게 해요. 자, 여러분들 큰 그림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내 앞에 있는 일당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10만 원, 20만 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 인생이며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인생인지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그것을 오늘 이 순간 준비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려 경배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엎드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는가 죄인되어 산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2020년도는 굳게 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은 땅을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으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우주 만물에 사는 피조물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경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을 창조하시고 복을 나눠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셨고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의 동참함으로 몸들여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 그 예배드리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주의 날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복을 나눠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인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천지만물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피조물된 우리가 이 창조 이 지구에서 우주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냉장고도 그 냉장고를 지은 사람의 설명서대로 제대로 냉장고를 사용하면 잘 오래 사용하는 것처럼 그것을 만든 자가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의 지혜를 우리가 알면 좋죠. 그래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게 하시는 거죠.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어떤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며 그 지혜에 동참하여 살아갈 때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복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동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일하는 현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옛날에 봤던 일당대로 또 못 봤고요. 일거리도 줄어들고요. 일자리도 줄어들고요. 일한 돈 잘 못 받는 이런 딱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어떤 관리가 우리에게 찾아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우리 동포들의 임금이 높대요. 그래서 자꾸만 물가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동포들을 대체할 인력을 동남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려고 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시냐고 물어봐서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와서 우리가 살기가 편해지고 안정이 될수록 우리는 살기가 좋아지만 또 정부에서는 전체 이 정책의 경제의 균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가 발달할수록 사람의 노동이 덜 필요해지는 곳곳에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는 1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아시고 미래까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 그 나한테 어떤 재능을 주셨으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내가 잘하는 일이며 가장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길인가를 나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경배되어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망하지 않게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한평생 살아갈 때 존귀하게 되며 보배롭게 되며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뒤로 하고 쾌락과 욕망을 따라서 주님 필요 없습니다. 밀어낼 데가 없었는지 생각하시며 2020년도는 우리 주님 앞에 몸들여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며 몸들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식일은 구약시대는 제7일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일요일날을 주의 날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드리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날 무덤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토요일을 모이지 않고 오늘 일요일 날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우리가 저기 신앙하는데 구약을 기반으로 신약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주일, 일요일 날 우리가 모두 몸들여 예배드리며 이 날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구약만 지키려고 토요일 날 모이는 자는 이단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인정하고, 구약과 신약이 저기 다를 때는 신약을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바른 말씀을 지키는 태도라는 것.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주의 날로 거룩히 지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2020년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측정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점수는 얼마에 해당하겠습니까? 100의 100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0의 100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예배드림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신앙생활이 승리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자는 저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고요. 예, 그러므로 2020년도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